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워봅시다 관광 중국어 MC 고민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윤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판매에 관련된 문장 표현 복습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것은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입니다. 这是现在很流行的款式. 이쪽이 남성용입니다. 这边是男士的. 좀 비싸지만 튼튼합니다. 有点贵,可是很结实. 그건 좀 곤란합니다. 有点困难. 여러 가지 있으니까 천천히 보세요. 种类很多,请慢慢看. 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장 표현들 복습해 보았고요. 오늘은 13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문장 표현 배워볼 텐데요. 오늘의 배울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계산에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가격 공정이나 가격 안내 표현처럼 구체적인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배워서 관광 중국어를 200% 흡수하기 위해서는요, 교재를 참고해 보시고요. 우선 오늘의 단어 먼저 만나볼 시간인데요.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真, 真, 会, 会, 买, 买, 东西, 东西, 来, 来, 结算, 结算。对不起，现在降价，期间，张，信用卡。 信用卡，行，行，还，别的，卡，这儿，讲价，讲价。 真，真，会，会，买，买，东西，东西，来，来，结算，结算。 对不起，对不起，现在，现在，降价，降价，期间，期间，张，张，信用卡。 信用卡，行，行，还，还，别的，别的，卡，卡，这儿，这儿，讲价，讲价。 오늘의 단어 화면으로 만나보셨는데요. 듣고 읽고 따라해 보셨나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말로 짠 짠 할 줄 안다 회 회 사다 마이 마이
물건 동시 동시 가 라이 라이 계산하다 계산 계산 미안하다 对不起 对不起 현재 지금 现在 现在 가격을 내리다 降价 降价 기간 期间 期间 장 장 장 신용카드 신용카 신용카 된다 行 行 또한 더 하이 하이 다른 别的 别的 카드 卡 卡 여기 이곳 这儿 这儿 값을 흥정하다 降价 降价 오늘의 새로운 단어 만나보셨고요. 오늘의 13번째 강의 주요 문장 6가지 배워본 차례인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你真会买东西 你真会买东西 我来给你结算 我来给你结算 现在不是降价期间 现在不是降价期间 这张信用卡不行 这张信用卡不行 还有别的卡吗? 还有别的卡吗? 我们这儿不讲价 我们这儿不讲价 오늘의 주요 문장 화면으로 만나보셨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 문장 한 문장씩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고객들이 상품을 고르셨을 때 본인이 추천했던 상품이나 고객들에게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면 서비스 멘트로 하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정말 잘 고르셨습니다. 您真会买东西 함께 해보실까요? 你真会买东西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你真会买东西 다음은 두 번째 문장입니다. 오늘의 주된 내용인 계산과 관련된 표현인데요. 손님이 물건을 계산대로 가지고 오셨을 때 계산해드리겠다고 안내하면서 쓰는 표현입니다. 계산해드리겠습니다. 我来给你结算 함께 해보실까요? 我来给你结算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我来给你结算 세 번째 문장입니다. 만약에 세일 기간이 아닐 때 고객들이 세일, 할인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降价는 가격을 낮추다 라는 뜻으로 할인하다 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는데요. 이 단어를 사용해 지금은 세일 기간이 아닙니다. 现在不是降价期间 함께 해볼까요? 现在不是降价期间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现在不是降价期间 다음 네 번째 문장입니다. 요즘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만약 결제가 되지 않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신용카드를 중국어로 신용카라고 하는데요. 발음이 비슷해 쉽게 외울 수 있겠죠? 신용카드가 안 되네요. 这张信用卡不行 함께 해볼까요? 这张信用卡不行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这张信用卡不行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앞서 배운 표현처럼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됐을 때 다른 카드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다른 카드 있으세요? 还有别的卡吗? 함께 해보실까요? 还有别的卡吗?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还有别的卡吗?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문장 알려드릴게요. 가격이 정해져 있는 정찰제일 때 만약 고객들이 할인을 요청하신다면 정중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표현입니다. 값을 흥정하다 라는 뜻의 降价에 不를 넣으면 不降价
값을 흥정하지 않는다, 즉 정찰제란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정찰제라 깎아드릴 수 없습니다. 我们这儿不讲价. 함께 해보실까요? 我们这儿不讲价.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我们这儿不讲价. 이렇게 판매에 유용한 6가지 문장 배워봤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었죠? 정말 잘 고르셨습니다. 你真会买东西. 두 번째 문장입니다.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我来给你结算. 세 번째 문장 말해 볼게요. 지금은 세일 기간이 아닙니다. 现在不是降价期间. 네 번째 문장이었죠? 신용카드가 안 되네요. 这张信用卡不行.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다른 카드 있으세요? 还有别的卡吗?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정찰제라 깎아드릴 수 없습니다. 我们这儿不讲价. 네, 이렇게 오늘도 여섯 문장 배워보셨는데요. 이제는 직접 판매하시는 상인분들을 만나서 배워보고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나와 함께 배워보자! 안녕하세요. 제주중앙지역 상하에서 인사드리는 관광중국어 실전! 청보! 아, 코쌤, 우리 매일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제주중앙지역 상하고 처음 들었어요.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아니, 그런데! 여기 이 매장의 분위기가 너무 좋다. 이거 신발이 정말 많아요. 조금 아쉬운 건 이제 제 신발이 없다는 것.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신발 가게를 운영하시나 봐요. 네.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하 상가에서 신발 가게를 하고 있는 문애숙입니다. 아, 우리 문애숙 사장님. 네. 사장님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 집에 신발이 몇 켤레 정도 있습니까? 너무 많아서요. 아. 신발장에 다 못 들어갈 정도.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자, 뭐 신발 많이 계속해서 판매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면서요? 아, 중국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네. 거기서 대화가 잘 안 돼서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색깔 다른 것 또는 네. 뭐 사이즈 큰 거 작은 것 이렇게 네. 했는데 망설이셨구나. 네. 그래서 저희가 또 네. SOS 고쌤을 찾아왔습니다. 네. 키 165, 긴 신으면 180까지 올라가시는 고쌤을 큰 소리로 불러보겠습니다. 도와줘요. 고쌤! 네, 오늘은 계산에 관련된 표현들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가장 중요한 표현들일 것 같아요. 자, 중국인 고객님들이 물건을 고르셨을 때 저희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중국인 고객님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정말 잘 고르셨습니다. 你真会买东西. 你真会买东西.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你真会买东西. 你真会买东西. 너무 잘하시네요. 네, 이어서 두 번째 문장인데요. 중국인 고객님이 물건을 고르시면 저희 사장님이 계산을 도와드려야 되겠죠? 계산해드리겠습니다. 我来给你结算. 네, 한 번만 더 할게요. 我来给你结算. 我来给你结算. 너무 잘하시네요. 네, 이어서 세 번째 문장인데요. 자, 지금 세일 기간이 아닌데 중국인 고객님들이 오셔서 굳이 깎아달라고 하시면 저희 사장님이 지금은 세일 기간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자, 문장으로 배워볼게요. 现在不是降价期间. 现在不是降价期间. 뒷부분에 있는 降价期间은 세일 기간이란 뜻인데요. 다시 한번 발음해 볼게요. 降价期间. 降价期间. 네, 문장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现在不是降价期间. 现在不是降价期间. 네,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어서 네 번째 문장입니다. 자, 고객님들이요, 계산을 하실 때 카드를 이렇게 내밀었어요. 자, 근데 카드가 계산이 잘 되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신용카드가 안 되네요. 这张信用卡不行.
저정 신용카 부싱. 여기서 신용카는 신용카드란 한국어 발음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신용카. 신용카 부싱. 부싱. 자, 문장으로 가볼게요. 저장 신용카 부싱. 저장 신용카 부싱. 네, 이어서 다섯 번째 문장인데요. 신용카드가 안 될 때 다른 카드가 있냐고 물어봐야 되겠죠? 하요 비에더 카마. 하요 비에더 카마. 다시 한 번만 배워볼게요. 하요 비에더 카마. 하요 비에더 카마. 자,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신발 한 세 켤레를 샀다. 그래서 결제 좀 해주세요. 결제. 네, 네. 뭐 또 살 거 있나? 저장 신용카 부싱. 응? 하요 비에더 카마. 하오. 이걸로 결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네, 네, 네. 아우, 잘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 배워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장인데요. 자, 중국인 고객님들이 깎아달라고 하셨을 때 자, 일반적으로 저희 가게는 정찰제여서 깎아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주셔야 되겠죠. 我们这儿不讲价. 여기서 讲价가 할인하다, 깎아드리다 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자, 문장으로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我们这儿不讲价. 我们这儿不讲价. 자, 오늘은 총 6가지의 문장을 배워보셨습니다. 야, 이렇게 6가지 문장을 배워보셨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너무 좋았고요. 우리 지하상가에서 중국어 특강으로 배우고 있거든요. 네. 더 열심히 배워서 적극적으로 판매하도록 할게요. 와, 이게 또 장사 잘 되시겠네요. 네. 네. 사장님, 그리고 또 네. 자주 연습을 하셔서 그런지 발음이 너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관광 중국어 실전 정보부 여러분들이 찾아주신다면 어디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만나야겠죠? 다 같이 짜이첸! 네, 이렇게 오늘의 여섯 문장 복습까지 마쳐보셨는데요. 자, 오늘의 배운 단어와 문장을 활용해서 더욱더 다양한 표현들 배워볼게요. 네, 우선 첫 번째 문장이었죠? 정말 잘 고르셨습니다. 你真会买东西. 이 문장에서요, 会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볼게요. 会는 무엇을 할 줄 안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문장으로 배워볼게요. 중국어라는 뜻의 한위를 사용해 당신은 중국어를 할 줄 아십니까? 你会说汉语吗? 함께 해보실까요? 你会说汉语吗?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你会说汉语吗? 你会说汉语吗? 会라는 글자 앞에요. 很, 真을 사용하시면요. 무엇무엇을 아주 잘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很会, 真会. 문장 표현 배워볼게요. 먼저 很会의 말하다 라는 뜻의 说话를 넣어서 그는 말을 아주 잘합니다. 他很会说话. 그리고 정회의 술을 마시다 라는 단어 허지오를 넣어서 그녀는 술을 참 잘합니다. 타정회허지오. 함께 해보실까요? 타很会说话. 타真会喝酒.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타很会说话. 타很会说话. 他真会喝酒. 네, 다음은요. 계산해드리겠습니다. 我来给你结算. 이 문장에서요. 来라는 표현은 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주어 뒤에 사용되면요. 행위의 주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간단한 응용 표현 알려드릴게요. 나라는 뜻의 我를 사용해서 我来吧. 라고 쓰시면 제가 할게요 라는 뜻이 됩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我来吧.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我来吧. 我来吧. 좀 더 긴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소개하다 라는 뜻의 介绍를 넣어서 제가 이 상품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我来介绍一下这个商品. 함께 해보실까요? 我来介绍一下这个商品.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我来介绍一下这个商品. 我来介绍一下这个商品. 계속해서 계산해드리겠습니다. 我来给你结算. 이 문장에서요. 계산하다 라는 뜻의 结算. 표현 방법 알려드릴게요. 손님의 결제를 도와줄 때 쓸 수 있는 간단한 문장 알려드릴게요. 앞서 배운 라이를 활용해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원라이 계산 함께 해보실까요? 원라이 계산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원라이 계산 원라이 계산 네, 다음은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판매하실 때 계산에 관련된 표현들 알려드릴게요. 네, 손님들이 물건을 고르신 다음에요. 계산대로 안내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이곳 이쪽이란 뜻의 저변과 계산하다, 결제하다 라는 뜻의 지장을 사용해 이쪽에서 계산해 주세요. 칭 저변 지장 함께 해보실까요? 칭 저변 지장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请这边结账.请这边结账. 이렇게 13번째 강의 모두 마쳐보았고요. 오늘의 주요 문장 6가지 다시 복습해 볼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잘 고르셨습니다. 你真会买东西.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我来给你结算. 지금은 세일 기간이 아닙니다. 现在不是. 降价期间. 신용카드가 안 되네요. 这张信用卡不行. 다른 카드 있으세요? 还有别的卡吗? 정찰제라 깎아드릴 수 없습니다. 我们这儿不讲价. 네, 이렇게 오늘의 여섯 문장 복습까지 해보았고요. 배옵서 관광중국어는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再见! 再见.